아 쿠팡에다 뭘 주문하려고 그랬어. 아 나 아까 쿠팡 주문하다가 진짜 까먹었네. 로키 프레시에서 4,500원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킬 게 없네. 아 맞다 현미밥. 아. 엄마인 줄 알았네. 현미밥을 드신다고요? 그럼. 같이 시키세요. 아, 나는 지금 영양갱이랑 영양갱이요? 양갱이랑 아, 커피 우유를 주문하는데 금액이 모자라대잖아 지금. 무슨 금액이 모자라? 더 주문을 해야 된다고. 왜? 주문 금액이 로키 프레시는 3만 얼마 돼요? 아 프레시? 어. 안 먹고 싶은데 억지로 시켜야 되네 또. 고추장을 시킬 수는 없잖아.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어? 오뚜기 밥을 시켜. 야, 잘못됐다 진짜. 오뚜기. 24개 씹어. 너무 많다 잘못된 거야. 선생님 혹시 미안한데 나중에 버린 거 같은데 저기 치우신 거 말고는 안 버렸는데? 여기 다 치우셨어요? 미안하다 그래 내가 버린 거 같아 내가 나가면서 다음 거를? 어 아니 그냥 뽑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주는 거 왜 다 로켓 배송이야 아 진짜 씨 혼자 얘기하면 습관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나이 들면 혼자 얘기해 들어준 사람 없어도 나 안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줄이 있구나 고당도 됐어 됐어 효정아 밥 해먹어? 시켜먹지? 안 먹어? 뭐 다 먹죠 고마워요 주식 필요하실 거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난 됐죠 자, 알겠습니다 잠깐 양재장 준비했어 손님들한테 주는 거야? 내가 먹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갖고 올게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자 먹고. 가겠습니다. 제일 잘 먹을 겁니다. 마이크 마이크. 벌써 여기야?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가족들을 안 만나서 가족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한 효류나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늘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효류나의 뜻은 이제 베텐에서 나온 건데 네. 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폐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합성어입니다. 생존에 있는 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생존에 있는 아들이 왜 효류나예요?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는 하이브리드? 네. 용돈은 챙겨드리고 자주는 못 빼니까 아, 그런 게 약간 복합되지 않았나. 아, 저 근데 이제 효도로 가면은 사실 모든 세상의 자식들이 약해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늘 효도의 기본이 부모님 옆에 가장 오래 있는 거,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안 지켜지다 보니까 예예. 항상 이렇게 돌아올 때는 좀 씁쓸한 마음이 좀 있다. 아. 그런 게 좀 있죠. 가족 고민 사연이나 이제 부모님 용돈 사연이 나오면 많이 챙기라고 솔루션을 이제 항상 주는 네. 의외의
금전적으로는 효자거든요. 이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대출 받아서 드려요 그냥. 괜찮아 어차피. 무슨 대출 받아서 드려요? 어차피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이제 베텐 청취자분들 한 30세 정도 평균적으로 네.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이제 수억 원을 그렇죠. 때려 부으셔야 되잖아요. 잘 될 줄 알았죠. 명문대 갈 줄 알았고 결혼 빨리 할 줄 알았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집에 앉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10만 원, 50만 원은 절대 큰 돈이 아니다. 그러네. 예, 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팅창에서도 울고 있습니다. 오늘 예. 척 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 고단수야. 이제. 눈물 표시만 하면 끝이야? 네. 진짜 울어야지. 안 울어요? 무릎 꿇고 울어야지. 네. 유유만 하고 우우만 네. 하면 우는 건가? 항상 공감을 하면서 본인은 하지 않는 네. 네, 그런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입으로는 크크거리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유유만 치면은 다 운 줄 알아. 그렇죠. 예, 가짜 눈물. 생각하게 되고 예. 아,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 한 5만 원 뺄까? 이러고 아, 있는데 우린 숨만 쉬면 효리나가 됩니다. 네, 그건 다 부질없다. 예. 네. 자, 악어의 눈물. 부모님 먹잇감입니까? 악어의 눈물이게.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예. 설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집에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강원도 계시는데 예. 아, 합의 봤습니다. 합의를 봤다고요? 안 오는 걸로. 안 찾아뵙는 걸로? 네, 거기가 아직 눈이 다 안 녹았대요. 아. 빙판길에 차 돌면 이제 또 큰 사고 나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릉 갔다가 돌아올 때 눈을 만나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했어요. 아, 저 휘청 걸었어요? 제가 장군차를 몰지 않았으면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아, 진짜로. 야. 왜냐면 제가 장군 내가 이런 얘기 때문에 명절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군님을 모시고 눈 오는 날 대관령을 넘어온 적 있거든요. 그거 언제예요? 고성까지 가는 거. 무슨 차였죠? 그때 집차? 아니요, 집차 아니죠. 그럼요. 포텐샤. 아, 많이 달라졌지.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위험했는데 네. 지금은 잘 넘어갔어요? 예. 그래도 운전 실력이 는 겁니까? 그렇죠. 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자아주차 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서 얼굴 뵙는 건 좋은데 괜히 그렇죠. 가다가 좋은 날 많은데 사고 나서 이러면은 복잡해지는 상황 나오니까 네. 안 가기로 합의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겨울에 이동하실 때는. 그렇죠. 조심하게 됩니다. 8181님, 용궁님, 곱창집 이름을 걸고 밀키트나 곱창 선물 세트 같은 거 만들면 어때요? 명절에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건 안 팔릴 거고요. 차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안 사실 분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뭐 진심어린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 제발 만들어주세요. 사고 싶어요가 아니라 네. 형 만들어보면 어때요? 이건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냥. 예. 만들다가 망하는 거 보고 싶다는 거죠. 네, 전단지 한번 갖고 와봐요. 이런 느낌이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정윤국 씨가 곱창집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웃기기 위해서 만든 아이템이 아니에요. 아... 생존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몇 년째 생업과 싸우고 있는 건데. 미쳤어. 지금 코너를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코너인 줄 알고 형 밀키트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요? 그거 한번 넣어봐요. 전단지 네. 안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곱창 만들어봐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니까 여기다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알았다고. 개그 소재 아니었냐고. 네,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으니까. 자,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올해는 여자친구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헤어지겠지만 예. 네. 어차피 한번 만나라도 봐라. 그래요. 네. 예. 그게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네. 만나라도 봐라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 뭐 이제 거의 모쏠로 수십 년 살고 있는 아들한테 네. 한번 만나라도 봐라 이 처자 이런 식으로 선 봐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아들이 모쏠인 걸 아예 모릅니다. 모르나요? 아들이 거짓말하거든. 부모님 아 만났었어 엄마. 잠깐 연애했었어. 어 그랬어? 아 베테랑들의 대부분은 뻥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 만났던 거야. 엄마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은 연애 잘하고 있구나. 아하. 다 거짓말이죠. PC방에 있었죠. 인턴 연애. 그런 걸 이제 깨고 선의의 거짓말 했냐고. 선의의 거짓말 맞지. 슬픈 거짓말이야 솔직히. 예, 화이트 라이. 네. 그래서 예. 이제 잘 차려입고 PC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 올해는 이제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엄마는 다 알아 항상 하면서 울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마는 아들을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텐러분들이 아, 잠깐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믿으세요. 또. 그리고 이제 두 번 이상 얘기했을 때 버벅거리는 거 보면서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밥 먹자 밥. 예. 밥 먹자. 그래 건강해야 돼. 누구 만날지 모르니까. 이런 마인드니까요. 모른 척 연애를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네. 다 알고 있죠. 박범진님. 개인의 취향이라는 옛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는지 물어보는 역할로 용국이 형이 나오네요. 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네. 어, 이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개인의 취향? 잠깐만. 이게 어느 방송국 거죠? N본부. N본부 건데. 예전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예. 까메오로 출연을 했던 거예요. 어. 아, 이제 빡빡이로. 역할이, 예, 역할이 뭐냐고 감독님한테 물어봤더니 좀 재수 없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 주인공 여자분이 나왔는데 예. 그 약간 선이나 소개팅 자리인데 너무 지루하고 좀 말하는 게 재수없고 이래가지고 이 남자를 커트 되는 역할을 제가 맡았죠. 아, 이 심지어 소개팅 한 하러 나오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네, 맞선인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뭐 주식 용어나 경제 용어 아는 게 있으면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는 게 코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잘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재수가 없어졌나요라고 하셨는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섭외가 됐지. 예, 네. 공구 용구 그립습니다. 네. 2009년. 아, 진짜 오래됐구나. 예. 야. 저는 근데 밑에 이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킬포예요. 네. 어, 용국이 형님의 옛날 모습을 보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모범이 됩니다. 네. 예, 예. 사회 롤모델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잘 먹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잘못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다른 사이즈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 없으면 늘려. 오래 신어서 그걸 늘려. 예. 260을 80으로 늘려요. 쪼그라들게 하거나. 그렇죠. 예. 그 너무 작으면 아, 피가 안 통합니다. 자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농담이고 예, 알아서 신으라는 거 아니고 네. 양말은 대부분 원사이즈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300ml인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 개씩 해가지고 낑겨 신으면 됩니다. 줄어들어요. 쪼리 신고 다니세요. 네. 300은. 어차피 주문 다 신으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300도 아니에요. 군대 거는 맞아서 신었어? 그냥 막 수저 넣는 거지? 똑같은 거지 뭐. 그 이분들 중에 그 시대에 겪은 분들도 있지만 네.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아, 군대 그 보급품이 맞는 게 어딨어? 그냥 다 수저 넣는 거지. 아, 저는 다 맞췄어요. 명절 때 오는 삼촌 같습니다. 아, 불편하네요. 네. 어, 그거 진짜 네. 이게 안 맞잖아요. 공포감이 확 오더라고요. 입소대에 대해서 네. 사이즈 대충 받았는데 그쵸. 신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감이 밀려오는 게 이걸 2년 동안 신으라고? 어,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280cm, 275c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췄어요? 바꿨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진짜 없는 사이즈인데 하도 많이 신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네. 아, 힘들었습니다. 저는 허리 40 입었습니다. 네, 잘못됐죠. 원래 40 아니에요? 아니, 원래 30 몇인데 40을 입은 40을 입었다고? 네. 아, 40이면 헐렁하잖아요. 노끈으로 묶었어요. 네. 네. 어쩔 수 없지 뭐. 군대 얘기 네. 설 명절부터 하고 앉아있네요. 음흠. 자, 오늘은 특별히 설을 맞아서 가족 고민 상담 특집이고요. 네. 고민 후에는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짱예삐님 성별 미상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사촌 조카를 봅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초등학교 입학 때도 못 받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줘야 될까요? 올해 세뱃돈만 챙겨주면 될까요? 아, 어차피 올해 세뱃돈만 챙겨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착한 삼촌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으나 소급 적용을 누가 해요? 그렇죠. 네. 네. 10만 원. 10만 원? 네. 가장 무난하다. 초등학교 3학년한테 10만 원. 근데 만약에 이제 특별한 관계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도움을 받았다든가 누나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30까지는 드리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10만 원만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카가 이제 한 명인 경우 10만 원이고 두 명이면 5만 원씩. 지출은 똑같네요. 예산은. 그렇죠. 둘을 같이 갖다 놓고 5만 원씩 줘야지 따로따로 주면 얼마 받았어? 뭐? 더 받은 거 아니야? 아니 삼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만 원 선에서 나가는 아, 서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더 받았다 그 생각을 해요. 네가 그러니까, 언니니까 더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삼촌 아까 봐봐 이렇게 줬잖아. 그래서 되게 불편한 상황 나오니까. 예.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거 안 따지는 사람들 안 따는 친구들은 쫓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삼촌 언니한테 얼마 줬어? 나가. 근데 저희 같은 세대는 워낙 형제들이 많아서. 저는 초등학교 때 1,000원 받았어요. 할아버지, 뭐 큰아버지한테.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0원이었는데 네. 단위 자체가 5만 원권도 나왔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만 원짜리를 줘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10만 원도 많은 돈은 아니지. 예. 근데 그냥 10만 원 이렇게 반가워 잘 지내 이런 느낌이죠. 그걸로 뭐 제가 뭐 큰 어떤 거 은혜를 갚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10만 원 정도. 네. 그럼 돈을 줄 게 있으면 그냥 그 조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죠. 이게 미혼인 베텐러들은 상당히 좀 억울한 거가 이제 나는 경조사비를 다 냈는데 네. 심지어 조카까지 이제 세뱃돈을 받아가잖아요. 적십자 같은 느낌이죠. 살짝. 나는 계속 지출만 하는 거고 그렇죠. 세수를 못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10만 원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 아기가 커서 다시 용돈을 받는다? 불가능. 그러니까 지금 그냥 10만 원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10만 원 주고 누나한테 욕먹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살짝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무분함의 서러움이죠. 이게. 네. 예. 계속 앞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낮추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깔끔하죠. 짱예삐님께 용국이의 일침. 삼촌 10만 원 줬어. 아유, 사람이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더 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아 초삼이? 네. 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 얼마 받았어? 삼촌 10만 원. 10만 원. 두 번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정도다. 예,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은경 장미여관 나성에 가면 듣고 돌아옵니다. 10만 원 적은 돈 아닌가? 요즘에는? 모르겠네. 응 거의. 30은 오바잖아. 30은 오바야. 초등학생한테? 응. 30 정도 오바 아니야. 오바지. 그래서 명절 때만 보는데. 엄마한테 하더래 엄마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도 어떻게. 내 조카들은 이제 다 직장 다니는데. 아 차라리 그게 나. 그래 줘야 되나? 또는 잘 보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줘야 돼. 티가 나는 사람들은 줘야 돼. 뒤에서 험담 엄청 하거든. 야 돈은 저렇게 올면서 돈을 이렇게 안 쓴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시간 가는 거야. 아 진짜야! 누가 봐도 잘 나가는데 어? 왜 안 주지? 그리고 밥 살 게는 의미가 없더라고. 돈 조금 주고 밥 살 게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돈을 주고 밥을 안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역시 될 줄 알았다니까. 참 숨숨이 와. 기가 막히잖아. 게임에 다 썼는데. 그냥 조카를 안 만납니다. 조카 만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래서 만나면 그냥 지나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조카는 아는데도 지나치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쳐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나도 줄 거 없게 받을 거 없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라서 축의금도 지금 웬만하면 안 내고 있는데. 웬만하면 안 낸다고? 네, 안 가요 그냥. 그리고 요즘에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 톡으로 해가지고 같이 계좌번호까지 오잖아요. 그냥 좀 일시배요. 안 가. 가서 뭐해? 정말 친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조카까지 있는 경우면 보통 둘인 경우도 있고 많으면 셋인 경우도 있는데 30만 원 쓰면 100만 원이야. 그리고 금방 까먹어요. 어차피 다 엄마한테 갑니다. 조카가 쓰지도 않아. 그래서 그 돈으로 부모님을 드려라. 그게 낫죠. 아 부모님을 드려라 하니까 반박을 못하겠네. 네 부모님 드려야 돼. 이렇게 포장해줘야 돼. 앞에 제가 이상한 말 많이 해가지고 포장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앞에 다 그냥 걸러지기 때문에. 2분가? 네 가겠습니다. 저거 이렇게 다 지워놨어 사연들을. 아 사연들이 이상해. 자 가겠습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설 특집 가족들에 대한 고민으로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운영을 할 거고요. 옆에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가 설 명절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접니다. 자 계속해서 가족 고민 사연을 보겠습니다. 가족 네. 고민 사실 제일 처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선을 이미 넘어 있는 존재들이죠. 저는 선을 끊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아예 끊어야 돼. 네. 네. 필요가 없습니다. 9026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취직해서 올라가게 됐는데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친오빠가 자취방 구할 때까지만 자기네 집에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언니는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새언니가 허락한다고 해도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방 구할 때까지 숙박 업소에서 지내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새언니가 좋겠어? 이게 좋은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네. 안 그래요? 예. 신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짜 싫은 거랑 아 좀 싫은데 이 정도인 거 참을만한데 이 차이지. 예.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신혼인데.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뭐 기간이 뭐 며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있어야 되고 자취방 구할 때까지만이라고 하니까 2024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한 번 오면 반가움이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렇죠. 불편해지고 예. 방도 좀 따로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항상 밥 뭐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같이 맞대고 사는데 그렇죠. 좋을 일이 훨씬 더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낫죠. 예. 화장실 갔는데 아침에 마주치고 아 불편하고 예. 샤워할 때 걸리적거리고 머리카락 좀 치웁시다. 네. 바닥에 머리카락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 머리카락을 미루고 불편하죠. 염색하고 네.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 일단은 오빠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신혼인데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빠도 그냥 해본 소리 아닐까요? 엄마가 네. 고향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 오빠한테 야, 네가 그거 구할 때까지 좀 챙겨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빠가 마지못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책임감이 있는 오빠들도 좀 있거든요. 네. 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좀 이게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이용하는 겁니다. 만나서 돈을 달라 그러세요. 내가 이 집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빠 이제 집을 좀 구해야 되는데 아하. 오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 현금으로 가라.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러면 그래 좀 기다려봐. 하고 이제 자기는 그게 더 편하거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동생 구한다는데 집 들어오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럼 이제 와이프는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척도 안 해요. 당신 돈 있으면 당신 돈으로 줘. 너무 80년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범죄와 전쟁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예. 옷장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줍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 안 줘봐. 이게 되잖아요? 왜 아침 드라마만 들어? 아니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건 서로 불편해져요. 본인이 거기서 사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밤늦게 친구랑 통화를 하겠어. 뭐 땡친구를 보겠어.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빠의 도움을 받을 거면 작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서 본인이 쓸 거 쓰는 게 낫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금액을 50으로 정해준 거예요? 아니 한 50 이상은 원래 가야죠. 한 300 받아야죠. 300을 받으라고요? 네. 너무 큰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잖아. 오빠 그리고 이제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있죠. 취직해서 갚을게. 주식해서 갚는다고요? 취직해서 갚을게. 아 취직해서 갚을게. 주식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주식을 하면 오빠 300만 더 줘봐가 되는 거고 취직해서 갚을게. 그러면 이제 말이라도 예쁘잖아 동생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세현이도 약간 기분이 좀 그나마 좀 괜찮다. 네. 와서 있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너무 불편합니다. 오빠 입장에서도 그 와이프를 설득할 때 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할까? 아니면 한 300 정도 줘가지고 서울에 처음으로 적응한다는데 아. 이럴까? 나중에 갔는데 네, 뭐 들어온 거 이런 거 상관없이 300이 저 사람이 과연 있을까가 일단 머릿속에 꽂힙니다. 너 300은 어디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붙여놨어?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줘봐. 나한테는 10만 원 주더니 저기 300 줘! 이렇게 되니까 적당히 얼마 줬으면 좋겠어? 라고 와이프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아하. 그게 낫죠. 10만 원? 이거 치가 아니고. 100만 원 뭐예요? 이상으로 해서 돈을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주는 게 가장 깔끔한 거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한 끼는 기분 좋게 명절 느낌 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니 고마워요. 인사치레를 하잖아. 아유, 저기 같이 살면 좋은데. 네가 가는 게 더 좋지. 이런 말이 되게 생각이 돼 있잖아.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밥을 종종 먹고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자기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 깔끔하지. 깔끔해요. 네. 역시 현금이 네.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명절 때가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야, 아침 드라마 뚝딱 봤다.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 집에서 살아. 이거는 와이프랑 상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한 얘기야. 살아 살아 괜찮아. 이렇게. 예, 일단 취직 축하드리고요. 네. 예,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배텐 네. 많이 들으시고. 홀드온님 남자분입니다. 명절 때마다 TV에서 특선 영화를 하잖아요. 네. 키스씬만 나와도 민망하고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해서요. 그때마다 자리를 떠야 될까요? 껄껄 웃으며 연기 잘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기 잘하는 애를 얘기를 한다고요? 본인은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연기 잘하는 근데 이런 경우는 누구나 겪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이게 외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엔딩 씬이라든가 어떤 뭐 다이아드라든가 너무 옛날 거죠? 너무 옛날이다. 네, 그랬다는 겁니다. 80년대잖아요. 그거는. 90년대 아닌가? 다이아드 1은 3로 갑시다. 예, 기억도 안 나요.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면 이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혼자 그냥 방에 있어도 되고요. 예.
특선 영화 본인이 다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 그 시간에 일단 피해서 가는 게 낫고 이거는 누구나 다 어색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자기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말 한마디 뱉는 순간 그게 더 어색해지거든요.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키스신이 있었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방금 그런 게 낫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상파 심의 기준이 있는 거고 지상파 정도에서 하는 특선 영화를 보면은 이런 분들이 편집돼 있거나 아니면 수위를 조절한 상태로 네. 볼 수가 있어서 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조금 앞서간다고 땡플릭스 같은 거 틀었다가 아. 완전 무편집본으로 뭐 하나 이제 때려박으면 잘못되는 거죠. 이제 분위기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아버지 이제 미역국 입 밖으로 튀어나오죠. 왜 나와요? 기대는 거죠. 아 연기 잘한다. 쳐다보죠 이렇게. 예. 밥이나 먹어. 기대는 겁니다. 수위 높은 것들이 요즘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죠. 예. 솔직히 수위가 낮은 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가족 영화다 보니까 이런 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약간 이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최대한 그럴 때 옷, 옥자를 보면 된다. 넌 옥자를 왜 보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생각 외로 이런 장면들이 은근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집에 이런 게 이제 계속 쭉쭉 오는 건데 성룡 시리즈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 걸 보십시오. 자 홀도님께 용무기의 일침 키스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분위기가 내가 어떻게 적응을 못 시켜. 폰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예. 딴 데 봐야 될게. 편집에 갔다 오겠다. 예. 자 윤청하님 여자분입니다. 취직하고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연말에 보니까 팀원들끼리 선물을 챙기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차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간단하게 들고 가서 나눠줄 수 있으면서도 성의 있는 선물 뭐가 있을까요? 팀원은 10명 정도입니다. 10명. 이게 이제 돈을 낮게 잡으니까 범위가 줄어드는 건데 그래도 뭔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그냥 기프티 그 카드 예. 카드를 한 만 원짜리를 열 장을 사서 이렇게 좀 담아서 하나씩 드릴 것 같아요. 어허. 네, 그게 제일 낫습니다. 어차피 이제 만 원 미만은 현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 5만 원 미만부터는 이제 현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카드로 커피숍 뭐 카드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드릴게요. 10만 원 솔직히 쓸 수도 있잖아. 예. 이 10만 원 아까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좀 어떤 거 드렸고 내 입지에 맞는 걸 드렸다.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솔직히 3만 원 올리는 순간 30만 원 되니까 네. 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그렇죠. 여러 명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제일 안 좋아하는 건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집에서 쿠키. 너 먹어 너. 안 먹어 안 먹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만든 거 갖고 와서 선물을 대처하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그런 거는. 왜냐면 이제 난 좋던데. 그래요? 맛있잖아요. 맛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 진짜로. 에이. 뭐? 그런 건 안 가져오지. 혹시 그래도 그게 재료비가 더 들어간다니까 10명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도가 김밥 샀어요. 좀 드세요. 김밥은 이상한데 누가 명절 선물로 김밥을 줘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네. 너무 금액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냥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연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또 그거 넘어가면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뭐 선배가 더 많다 보니까 본인이 쓰는 금액이 더 적겠죠. 그렇죠. 이 정도 투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카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그냥. 적정 금액 항상 정해줘서 편한 것 같아요. 음흠. 자 윤청아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고마워. 나 때는 3만 원짜리 줬는데. 스위스로의 이유 듣고 돌아옵니다. 요즘 애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거 안 먹는 건데. 누가 그래? 커피숍 이상한 거 갖고 왔네 이거? 나 이거 안 먹잖아. 만 원짜리 커피 카드를 줘도 두 잔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5,500원 넘어가고 막 이러면. 그쵸 해주면 어떡해. 주문도 다 받아?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텐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설 연휴에 배텐 듣는 분들은 이동 중이신 배텐. 걸까요? 예? 진정한 배텐로. 그렇죠. 이동 중인데 이제 부모님께 혼나고 돌아가는 길이죠. 넌 아직까지 그 모양이니? 뭘? 보인 얘기라고 그래요. 안 가기로 했다니까요. 예. 자 민들레 홀씨 남자분입니다. 아. 예. 민들레 홀씨는 이거 사실 금지잖아요. 그래요? 예. 몰라요 저는.
난 뭐라 머리 스타일 얘기하는 겁니다. 아. 훅 불면 날아간다. 아, 잘못됐다. 본인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누굴 조롱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롱하면 벌 받아요. 본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본인 얘기면 숙연해지죠. 어,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날리고 있. 자, 저희 집은 아버지 쪽이 팔남매라 명절마다 시끌벅적 요란한데요. 이번에 손주들은 한복을 입고 오자라고 하더라고요. 다섯 살짜리 꼬맹이들부터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다 있는데 엄마가 저도 입으라네요. 저는 30대 후반인데 저도 입어야 될까요? 어린애들 사이에서 꼴값 아니겠죠? 입고 싶은 것 같은데 꼴값 아니겠죠 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요? 왜? 아니 한복은 누구나 멋있지. 아 이게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은근히도 이제 기성복 입다가 이거 입으면 손이 진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꼬맹이들 초딩 중딩들은 분명히 애기다 보니까 되게 예쁜 한복을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꽃가옷. 예, 본인은 이제 좀 싼 걸로 최저가 구매하다 보니까. 불 최저가야. 상태가 이거 뭐야 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좀 살짝 날 수 있고. 그게 약간 그렇게 막 화기애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신혼부부라든가 예. 뭐 어떤 사건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사건은 뭐예요? 아니 기분 신혼 좀... 말고 무슨 사건이 있어? 아니 좋은 일. 자꾸 사건이 입에 배가지고. 아 천하장사. 천하장사. 어 그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아 이것도 구매를 해야 되고. 명절 한 번 입는 건데 솔직히 추석간 잘 안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안 입을 것 같아요. 다 입었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꼴값이란 얘기네요. 아 보기 좋지 않다고. 꼴값까지는 안 가고. 그게 꼴값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죠. 거기서 거기지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애들은 입는 게 솔직히 용서가 되는데 30도 후반. 어 용서가 아니라 애들은 귀엽죠. 그렇다는 겁니다. 아 굉장히 싫어하시나 보네요. 명절 때때 옷. 굉장히 싫어해요. 화장실 갈 때 너무 불편해. 아 그렇게 하죠. 끈 다 가위로 끊어버리고 싶어 진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방송용 한복을 많이 입으셨구만. 아 불편하잖아요. 예. 네,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저는 한복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쉐입을 많이 가려주거든요. 아 편안하죠. 약간 항상 넉넉하고. 대감님 느낌 살짝 나는 거죠. 그렇죠. 뒷짐 지고 다니는 거. 예. 아니 얼마 전에 뭐 녹화하느라고 한복을 하나 입었는데 한복을 입으면서 단 한 번도 너무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프리사이즈. 그날은 좀 타이트하더라고. 타이트했다고? 야 한복이 타이트하네. 아 살을 빼야겠다. 아 이거 쉽지 않은 증상인데. 네. 한복에도 사이즈가 있나봐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민들레 홀씨님께 용국이의 일침. 엄마가 입으라고 했을 때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옷이라도 입고 있어. 그거라도 입어야지 티 안 나지. 야 이걸 읽어냈네. 정확합니다. 창피하다 창피. 예. 호루라기님 남자분입니다. 취준생입니다. 면접 보고 결과 기다리는 곳이 있는데요. 명절 지나고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취준 기간이 길어져서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취직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가족들한테만 사실대로 말하고 친척들한테는 합격했다고 거짓말해도 될까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예. 축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붙은 김에 한번 쏴. 아, 밥 한번 먹자. 그러네요. 어, 우리 조카 첫 취직했는데 용돈을 주기보다도 뭔가를 이제 한번 쏴라. 아, 받아내려고. 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취직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돈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퍼즐이 안 맞아요. 그렇죠. 통장에 잔액도 많이 없는데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 나오고 일 크게 만들면 안 되죠. 네. 예,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없는 사건 지원에다가 잘못됩니다. 불효자 사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불효자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 결혼할 여자가 있다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하. 청첩장이 나온 다음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친척들도 나름대로 한국 사회의 특성상 서드파티 약간씩 어린 시절에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소액 투자를.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지분 개념이 있어서 취직해서 네. 써야지 이게 좀 있거든요. 떡국 먹지 말고 나가 소고기 먹자.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으니까. 좋은 데 들어갔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크게 써야 됩니다. 데미지가 크게 옵니다. 이거 이런 걸로 거짓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예. 약간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편할 수 있고 충분히 나중에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호루라기님께 용국이의 일침. 떨어졌다가 하고 돈 받는 게 낫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요. 아, 없어가지고. 그거야말로 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다니고 있어. 네? 몇 년 지났더니. 추가 합격됐어요. 넘어갈 수 있잖아. 예.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돈 많이 받아야죠. 5만 원씩 주지 않을까? 10만 원까지.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원래 설레발입니다. 설레발. 잘 될 것 같아. 합격할 것 같아. 다 안 되거든. 토토하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가게. 아, 오늘 잘 될 것 같아. 나만 있잖아 가게. 아무도 없어. 야, 7시 반까지 한 팀도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 거야? 마는 거야? 모델하우스인가 여기? 뭐야? 아, 그래서 이제 항상 설레발 안 됩니다. 우차 쌀 때도 이 코너 대박 날 것 같아. 안 터져, 안 터져. 빵빵. 절대 안 터져. 곱돌이탕은? 아, 곱돌이탕도 기대를 안 해야겠다. 배달도 하나? 배달하지. 배달은 이제 메인이지 오히려. 배달은 진짜 다 해요. 옛날에 웬만한... 옛날에 진짜 곱형이 곱창은 배달 안 돼. 어, 절대. 근데 해야 되더라고. 안 돼. 식은 많았어. 곱창은 배달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엔? 맛있게 갖고 와리라. 맛있게 만들어 맛없으면.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3년 딱 가면서 배달을 안 했던 집들이 진짜 거의 다 해요. 그 임대료를 어떻게 부담할 거야. 아예 배달만 하는 집도 많고. 그런 거죠. 곱돌이탕이요? 가격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 가겠습니다. 큐시팀 내려주시면 됩니다.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네. 정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제보 주시고요. 원 사이즈 양말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연휴 기간에는 어떻게? 집에 있죠. 그냥 집에 계시고. 네. 예. 네, 확실히 이제 연휴 기간이라서 바쁠 것 같다고 예상을 몇 번 했었는데 늘 안 바빴거든요. 네.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월 23일 월요일 배성재 텐. 자, 명절 기간에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생방송도 있으니까요. 찾아오세요. 생녹방도 있고요. 네네. 자, 스텔라장 집에 가자.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긴 또. 연휴가 아, 새해 복 많이 받는 좋은 얘기지 뭐. 많이 받으세요. 집에 가자. 받으세요. 안 주면서 꼭 받으라 그러더라고. 연휴니까. 주지도 않으면서. 복은 돈이다. 복돈인데 원래 그게 세뱃돈을 주면서 해야 이게 닦아보는데 연휴에 외식 많이 하지 않나요? 외식? 요즘은? 네. 외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하기 불편해서 그렇지. 그렇죠. 저희도 이제 외식 많이 해가지고 저기 와이프가 싫어해. 앞서갔다니까. 와이프가 싫어해. 오늘 기존에 사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뭐라고? 오늘 기존에 사진 좀 찍어. 뭐 찍어야 돼? 그냥 입고 찍으면 안 돼? 나 보라색이지. 어 그래 옷 좀 갈아입고 있어. 빨리 입어서. 너무 없어 보이냐? 어. 예쁘네 보라색도. 에휴. 뭘 찍어야 되나? 한복 입고 있는 거 둘이? 네 그런 거 찍어. 한복 좀 타이트하게 어떻게 시지 안 되나? 성재 한복 타이트하게. 터지려고 하네요. 어, 한복 명절. 야 이거 왜 근데 이렇게 됐지? 이렇게 붙어가 됐지? 잘못했어? 한복 한복. 한복 진짜 불편해. 한복 어딨어? 네, 그냥 찍어볼게요. 아 좀 이렇게 설날이니까 설날 기분이야 이게 뭐 어떻게 더 기뻐 여기서 네 설날 기뻐 안 기쁘잖아 그치 그건 그래 어. 설날은 이제 기쁘긴 하지 쉬잖아 아예 아니죠 그냥 장사 안 되는 날이야 어 이거 좋아 좋았어 뭐가 좋다 이게 아니 오빠 얼굴만 나와 오빠 저 뒤에 길래 오빠 오빠 거기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설날? 잘못했다. 잘못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내일은 없지?
네. 목요일 목금. 네, 목금. 내일은 골대녀 때문에. 아, 맞아. 직관. 이렇게.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자, 바로 끄고 정리합시다. 고맙습니다.